안녕하세요. 안전은행의 미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한국의 티머니와 같은 시드니 대중교통카드, 58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8카드 구입처, 사용 방법, 충전 최소 금액 등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끝으로 갈수록 꿀팁, 그리고 주의사항 등이 들어있으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58카드는 시드니의 대중교통인 기차, 버스, 페리, 라이트레일을 사용할 수 있고 거리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환승도 가능합니다. 58카드 구입처는요, 호주의 대형마트인 우러스나 콜스 또는 뉴스에이전시 그리고 세븐일레븐 등 58카드라고 적혀져 있는 깃발이 꽂힌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차역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카드 구매 비용은 따로 없고요. 충전 금액을 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구매한 카드는 입구에 마련된 단말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시고요. 탭 온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초록색으로 변해야 탭 온이 제대로 된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처음과 마찬가지로 단말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세요. 탭 오프를 하는 거죠. 자, 단말기 화면에 카드에서 빠지는 금액과 잔액이 표시됩니다. 화면이 초록색으로 변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충전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드를 58 표시가 된 기기 위에 탭 온 한 뒤에 충전 금액을 선택,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처음처럼 카드를 키기에 탭 오프를 해야 충전이 완료됩니다. 무료 58카드 어플인 58 트래블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주 편리하죠.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를 입력해 두면요, 탭 온, 탭 오프한 위치 등 또한 충전한 기록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어플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고 또 은행 구좌와 연계해서 자동으로 오토 톱업, 자동 충전이죠. 이것도 가능하니까 아주 편리한 어플입니다. 58카드는 네 가지 다른 종류로 분류되어 있어요. 노인, 성인, 청소년 및 어린이, 그리고 연금 수령자이고요. 한국과는 다르게 한 카드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1인 1카드 하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발로 뛴 영상이었고요. 꿀팁과 주의사항이 남아있습니다. 하루에 대중교통을 여러 번 이용해도 하루 최대 15불 80 이상은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엔 최대 63불 20이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요일에는 단돈 2불 70이면 하루 종일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2불 70 이상은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 꿀팁이죠? 이번엔 최소 충전 금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소 충전 금액은 10불입니다. 단, 공항에서 58카드를 구매하시고 충전할 때 최소 금액은 35불입니다. 이유는 60초 뒤에 공개할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최소한의 금액 약 20불 정도만 충전한 뒤에 공항을 빠져나간 다음에 마이너스 금액을 만들어버립니다. 마이너스 금액을 만들고 나서 그 카드를 버리고 필요할 때 새 카드를 구매했다고 하네요. 58카드는 구매할 때 별도의 카드 금액을 내지 않고 충전 금액만 내면 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쌓인 마이너스 금액이요, 장작 7밀리언, 하나로 계산하면요, 약 57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교통부에서 마이너스 금액 때문에 최소 충전 금액을 공항에서 시티로 이동할 때는요, 최소 충전 금액 35불로 책정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도 꿀팁이 나갑니다. 2인 이상일 경우에 공항에서 숙소, 보통 시티죠, 시티로 이동을 할 때 한인 택시 업체나 우버 또는 현지 여행사, 한인 현지 여행사 상품 등을 이용하시면 가격 면에서나 편리함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58카드는요, 환불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기 여행 오시는 분들은요, 아예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의 충전 금액만 충전하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58카드는 오직 시드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내일도 안전 운행하세요.